육상 불모지로만 여겨졌던 한국의 최고 수준의 육상 선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한국 육상 최초, 역대 최고 성적인 은메달. 우리나라 육상의 새 역사를 쓴 우상혁 선수. 다들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채널 고정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 우상혁 선수를 보려고 중계를 틀었는데 다른 선수에게 더 눈길이 간다?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의 시선을 강탈했던 여러 미녀 선수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마후치크.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여자 높이뛰기의 샛별로 떠오른 데다가 빼어난 미모로 스포츠 미녀 스타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은메달을 차지한 이번 대회에서 역시 실력과 미모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트랙 밖에 마후치크 선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운동복 입은 모습도 바지에 티만 걸치는 꾸안꾸 패션에도 화보를 방불케하는 마후치크. 2001년생다운 천진난만한 모습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이슈가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손톱과 눈에 포인트를 준 건데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손톱과 눈에 국기를 새겼고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창 던지기에도 있습니다. 미녀 선수가요. 호주 출신의 켈시리 바버 선수.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죠. 켈시리 바버의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우아하게 창을 들었다가 전력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지 새삼 놀랍기만 한데요. 이 선수 왜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를 살펴보면 게시글의 대부분이 운동하는 사진이거든요. 또 일상복을 입은 모습을 봐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무슨 옷을 입든 장소가 어디든 미모는 가려지지 않네요.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육상계를 흔들고 있는 스타도 볼 수 있었죠. 400m 계주에 참여해 금메달을 목에 건 애비 스타이너. 출중한 미모와 함께 단거리는 백인에게 불리하다는 우려를 지우면서 육상계에서 떠오르는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SNS를 보면 육상은 물론 취미인 축구를 즐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트랙 밖에서는 진지한 얼굴보다 웃는 얼굴로 미국의 육상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애비 스타이너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알리샤 슈미트, 조지아 엘렌 우드도 미녀 육상 선수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춘 미녀 육상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눈도장을 찍은 육상 스타 진천군청 소속의 김민지 선수. 칼이나 닮은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해서 매일같이 팬들을 양성하고 있죠. 평소에 여행과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김민지 선수. 그래서인지 SNS를 보면 인플루언서 느낌도 물씬 풍기는데요. 휴일에 여행, 등산 등 알찬 일상은 물론 육상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육상계 이영애, 전북개발공사 김지은 선수. 올해 400m 전국대회 4관왕을 기록할 만큼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지은 선수 역시 SNS에 훈련과 일상의 모습을 다양하게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